밤에 택시를 탄 여성 승객에게 택시 기사가 성매매를 제안하는 일이 있었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몇 주 전 전해드렸는데 저희 보도를 보고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먼저 하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퇴근한 뒤 집으로 향하던 20대 여성 A씨. 차에 탄 남성이 도움이 필요한 듯 자신을 다급히 불렀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저를 부르길래 저는 이제 우산이 필요하신 분인 줄 알고 다가갔더니 남성은 대뜸 20만 원을 줄 테니 함께 모텔에 가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여기 앞에 무슨 모텔이 있으니까 저와 함께 이제 20만 원을 줄 테니 같이 들어가서 잠을 자자 이러셔서. 수치심과 공포감이 몰려왔지만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차량 번호판을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 도망을 가셔서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어요. 신고 며칠 뒤 경찰서에 가서는 더욱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해자인 60대 남성 B씨도 있었는데 B씨가 되려 여자가 먼저 성매매를 제안했다며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물어봐서 나는 한마디로 거절해버린 겁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네, 이 사람 저 똑바로 안 되신 거예요. 엉망진창 얘기만 하고 그거밖에 배운 게 없어. 저에게 되려 저 여자는 콜걸이다. 저 여자가 콜걸이랑 20만 원을 주면 저기 모텔에서 같이 잠을 자주겠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B씨가 먼저 A씨를 불러세운 장면이 확인됐고 B씨의 뻔뻔한 거짓말이 탄로났습니다. 그러나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고심하던 경찰은 결국 B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공포감 조성 혐의로 과태료 10만 원만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SBS 하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